성균관 유도회 동두천시 지부는 지난 18일 소요산 홍덕문 애국지사 추모비 앞에서 정순욱 동두천시 부시장, 정경철 동두천 문화원장, 박현희 성균관 유도회 동두천 지부장 및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지사 홍덕문 선생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이날 위령제의 초헌관은 정순욱 동두천시 부시장, 아헌관은 정경철 문화원장, 종헌관은 박현희 지부장, 집례는 김재만 전 지부장이 맡았는데요. 홍덕문 선생 위령제는 구한말 애국지사로 활동하다 타계한 홍덕문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제사의식으로 매년 홍덕문 선생의 기일에 기해 성균관 유도회 동두천시 지부 회원과 문화원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거행해오며 홍덕문 선생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